오드리는 약간 흉부했고. 아, 그러니까 심장에 나비가 들어갔다. 아. 심장에. 뭐지? 나비 최애가 정우였던 건데. 오늘 만나볼 뮤직비디오는 이번 주 2위 팀이죠. NCT 127, 우리칠의 페이버릿. 아니 이번에 또 컨셉이 진짜 뱀파이어. 그니까 할로윈 맞춰서 그냥 NCT 127의 뱀파이어 컨셉의 페이버릿 뮤직비디오 보겠습니다. 아니 태용씨 인형 같아. 근데 아빠 위에 뭐가 날아다니지 않았어요? 나비. 아, 나비. 그렇죠. 나비? 아! 태용 아 근데 NCT 127은 이제는 고유명사처럼 태영 씨가 그냥 그쵸, 항상 그쵸. 문을 열어주는 그쵸. 것 같아. 태영 씨라면 제피를 드릴 수 있을까? 근데 진짜 강렬하잖아 사람이. 맞아요. 이번 컨셉 찰떡인 것 같아. 와. 컨셉 다들 뱀파이어인 거지? 그쵸. 아 정우 씨 찢었다 얼굴. 인간 뱀파이어. 아, 근데 재현 씨도 이번 컨셉에 찰떡이라. 목에.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태용이 이빨 아니야? 태용이 이빨인가? 이번 노래가 또 켄지 님의 작품이라고. 아, 딱 들어도 켄지 씨 같지 않습니까? 피가 흐른다. 아, 마크스 진짜 미쳤다래. 근데 의상이 진짜 화려하다. 뱀파이어라고 그렇게 막 어둡고 뭔가 웅장한 옷만 입을 거라는 편견을 깨는. 아씨. 오 잘생겼어. 얼굴이 지금 너무 날 때리고 있어. 그러니까. 근데 태용 씨 이번에 이 병지컷 잘 어울려. 아니 뭔들? 그죠. 저. 오. 어디냐면 약간 흉부했고. 아 그러니까 심장에 나비가 들어갔다. 아. 심장에. 아까 이렇게 떠도는 나비가 심장으로 들어가. 그니까. 뭐지? 나비 최애가 정우였던 건데. 나비가 뭔가 이어지는 세계관이 있나? 근데 이번에 이 의상은 모든 멤버가 똑같은 옷인 거죠? 제복으로. 그죠? 아, 그리고 지금 댄스 브레이크도 엄청 강렬하게 지금. 그니까, 역시 수업하 저지. 도영씨 메이크업 봤어요? 왜요? 방금 도영씨 메이크업 봤어? 도영씨 메이크업, 눈화장 뭐예요? 어, 뭐야? 무슨 보석이야? 그니까. 근데 이거 뭐야. 햇빛이 와서 불에 탔네. 아, 근데 불에 탈 때 약간 장미꽃으로 마련을 하네. 그니까. 약간 피를 장미꽃으로 표현한 거 아닐까요? 빨간 이쁘다. 꽃잎. 아, 근데 진짜 초고속 컴백인 것 같아, 이번에. 맞아요. 이런 텀으로 나와준다면 통장 잔고도 없어지고 행복하겠지. 이거 없어졌나? 그런가? 송곳니 사라진 거 아니야? 잠든 거지. 낮이 되어서. 밤이 끝나서? 강렬하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번 컨셉은 정우 씨와 재현 씨와 도영 씨가 찢었다고 생각합니다. 아, 저는 태용 씨. 어쩔 수 없는. 태용 무쇠. 오케이. 전 마크 씨. 마크 씨. 아, 강렬했어요. 맞아. 춤추실 때. 그쵸. 아, 근데 물론 아홉 분 다 진짜 완전 강렬하고 무대를 찢어 놓으셨긴 했지만, 그리고 마크 씨가 이제 강렬한 랩핑과. 랩핑으로. 근데 자꾸 저는 그 자니 씨의 존재감이. 자꾸 들어오죠. 이렇게 뭐 이렇게 다 같이 풀샷을 봐도 자꾸 자니 씨가. 눈이 자니 씨. 기럭지 때문인가? 피지컬이. 피지컬 때문인가? 자꾸 자니 씨가 이게 들어오네, 눈에. 맞아요. 아무튼 이렇게. 뱀파이어 컨셉으로 돌아온 NCT 127의 페이버릿 함께 오셨습니다. 와!